수급 특징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인사를 굉장히 수줍게 해주시네요. 네, 수줍게도 네. 수줍게 나갑니다. 첫 번째 종목, 네. 휴젤 들고 오셨는데 보톡스 관련주죠? 아, 네. 네. 아, 오늘 진짜 이것도 바이오로 하나 묶으면 될까요? 이런 쪽이 워낙에 강하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대가 오는 것인가. 일단 바이오는 가장 그 내실 있게 가는, 역사상 가장 내실 있게 바이오가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반갑고요. 그 다음에 이 의료기기 쪽도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자꾸 우리나라 좋은 의료기기 회사들을 데리고 사모펀드들이 나가는데 좀 그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그 적이 되고 있죠? 그 단일가 거래되고 있나요? 그 제이시스 메디칼도 지금 데리고 나가기 직전이죠, 지금. 그 주주들한테 뭐 이 정도 돈 쳐준다고 하고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 주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어차피 살 필요도 팔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거에 사준다니까. 오스테 임플란트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 데리고 나갔죠? 그리고 저 루트로닉 데리고 나갔죠?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마저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좀 그만 데리고 나가세요, 지금. 클래시스도 지금 대주주가 상호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호펀드들이 네. 우리나라 알짜 의료기기들을 자꾸 데리고 나가요. 똑똑하네요. 좀 그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꾸 나가면은 네. 상호펀드한테는 좋아요. 저희한테는 안 좋죠. 예, 상장회사가 아니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공시의 의무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알짜 종목들이 상장회사로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너무 안 좋죠, 지금. 그만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 휴젤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네. 그 우리가 침습이랑 비침습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보톡스나 필러는 일단 바늘이 찌르고 들어오는 파마리서치의 힐러까지 하죠.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 리쥬란 힐러까지. 그래서 이제 일단 찌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사로. 네. 침습이라 그러고 비침습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겉에서 핸드피스로 돌리는 거죠. 클래시스라던가 아니면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비올 뭐 이런 회사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작은 기업들도 꽤 있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요런 기업들이 비침습이죠. 그래서 아까 그 침습 쪽에 자꾸 데리고 나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데리고 나가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투자를 못하니 물론 마지막에 약간 좀 그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긴 했죠. 엄청난 횡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오스템 임플란트를 우리나라 의료기기 회사 몇 개 상장되지도 않은데 오스템 임플란트 의료기기 회사 투자하고 싶으면 오스템 임플란트 아니면 덴티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쨌든 나쁜 소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데리고 나갔잖아요. 상폐가 되고 나니까 2등인 덴티움으로 몰렸어요, 수급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붕 떠버린 거죠. 그래서 덴티움을 투자했거든요.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덴티움으로 같은 계열에서 옮겼지만 같은 계열 안에 순위로 옮겼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침습을 자꾸 데리고 나가니까 비침습이죠. 그 지금 루트로닉하고 그 지금 제이스 메디칼을 데리고 날아가 버리려고 하니까 클래시스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1등인 클래시스로. 그리고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죠. 비침습에서 그 클래시스 하나로 또 몰리니까 클래시스 하나로만 저기 안 차는 사람들은 요 침습으로 또 가는 거예요. 침습은 지금 다 남아있거든요. 지금 보톡스 3사가 다 남아있잖아요. 네. 메디톡스가 있고 이 나보타를 만드는 대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제이시스 메디칼마저 데리고 나가버린다. 그럼 이제 이 비침습 쪽에서는 클래시스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 미용 쪽에 관심이 많은데 종목이 하나둘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톡스로 갈 가능성도 있죠. 오늘 보톡스 주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 또 싸움이 있어요, 또. 이게 또 되게 치열한데 아시다시피 메디톡스가 대웅하고 오래 싸우다가 결국 대웅의 미국 그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사랑 합의를 해가지고 그냥 돈을 받고 끝내버렸죠. 아예 처음에는 21년 판매 금지가 나와서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 단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돈을 받는 실리를 택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타겟을 휴젤로 돌렸는데 휴젤한테 이게 안 먹혔어요. 이 법원의 판단이 휴젤한테 유리하게 손이 들어졌어요. 지금 일단
ITC에서 나온 게 네. 국제재소위원회에서 거기서 판단을 받은 거 아니에요. 대용의 나보타하고도 미국명은 주보인데 나보타가 주보로 팔리고 있는데 어쨌든 일로 휴젤한테 돌렸는데 안 먹히고 휴젤은 그 사이에 중국하고 미국을 다 뚫어버렸어요. 지금 휴젤은 이제 그 보툴렉스라고 팔고 있는데 이게 지금 레티보라고 나갑니다. 국내명은 보툴렉스인데 해외에서 파는 거는 레티보예요. 네, 똑같은 대용은 제품이죠? 예, 대용은 국내에서 나보타로 팔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주보로 팔고 있고 이름만 바꾼 건데 어쨌든간에 휴젤이 그 사이에 다 뚫어버린 거죠. 휴젤이 중국을 먼저 뚫은 다음에 지금 메디톡스는 자기 메디톡스 회사에서 못 팔고 있어요. 메디톡스의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뉴럭스라는 제품을 팔고 있어요. 메디톡스는 원래 제일 첫 번째 제품이 메디톡신이잖아요. 그걸 못 팔고 있다고요. 지금 메디톡신이 있고 액상형인 이노톡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저기가 있죠. 그 독성을 빼가지고 내성 있는 거를 지금 가린 그게 하나가 또 있거든요. 그 세 개를 못 팔고 뉴럭스라는 제품을 중국으로 팔고 있어요. 중국에다가. 그리고 이제 휴젤 같은 경우는 중국을 뚫은 다음에 미국을 세 번 도전해가지고 드디어 올해 2월 달에 계속 보안 자료를 내놓으면서 내놨는데 통과가 됐죠. 레티보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휴젤은 이제 미국에다가 팔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대용은 나보타 주보를 미국에 갔고요. 지금 메디톡스는 사실 자회사 그 뉴럭스 빼면은 중국 미국을 다 못 간 것이고 네. 지금 휴젤은 중국 미국을 다 갔죠. 지금 보톡스 3사 중에서 가장 지금 잘 된 케이스죠. 얘네가 이제 필러도 팔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필러라고 하죠. 보톡스 필러를 같이 맞기 때문에. 보톡스랑 필러의 기능이 틀려요. 그래서 이쪽에서 휴젤이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2018년에 미국 유럽 파트너인 크로마파마라는 회사랑 현지 합작법인 휴젤 아메리카를 설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트너사는 베네브라는 회사예요. 다른 회사. 이 지금 그 메디톡스가 소송을 걸 때도 이 대웅 같은 경우에 에볼루스랑 같이 걸었거든요. 거기다. 이 지금 휴젤에 걸 때는 이 크로마파마랑 휴젤에다 같이 걸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너사가 중요한데 크로마파마라는 회사랑 휴젤 아메리카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레티보를 대신 영업을 해주는 회사는 베네브라는 회사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합작법인들 아니면 협력회사들을 통해가지고 레티보를 본격적으로 팔기 위해서 이제 한 발을 내디뎠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뉴스에도 나왔죠. 엄청 큰 트럭에 뭐 레티보 첫 선적 축하해가지고 경축해가지고 현수막 걸어서 지금 나갔습니다. 첫 트럭이. 그래서 휴젤이 일단 보톡스 3사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레티보라는 이름으로 미국 진출에 성공한 휴젤 첫 번째 종목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클래시스 오늘 피부 미용 관련 뭐 특집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걸 몰았습니다. 아, 자, 네. 클래시스 네. 눈물의 여왕 드라마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앵커님은 좀 마저 보셨나요? 어떤 것들? 뭐 여러 가지. 저 달고 살죠. 네. 아, 달고 사나요? 네. 아, 침수 다 달고 사시는 거예요? 네, 미용기기 뭐 이런 것들. 아, 아니, 미용기기 말고 이 지금 병원에 가서 피부과나 네, 성형과. 보톡스 필러도 맞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예상한 답변하고는 틀리네요. 전혀 안 한다고 했으면 제가 네. 이제 그 칭찬으로, 이거 한 슈링크랑 뭐 볼륨어 이런 거 100대씩 맞은 거, 140 맞으신 거 얼굴 같은데요. 하나도 안 했는데. 맞은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네. 했는데, 맞으셨군요. 솔직합니다. 네. 어쨌든, 클래시스는 모델을 비싼 모델을 써요. 그 백종원 선생님 맨날 나와가지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본 코리아에 비싼 모델 안 쓰는 이유가 네. 비싼 모델 쓰면 가맹점주 여러분들한테 그 저기가 전가가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저기도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비싼 모델을 팍팍 꽂아요. 지금 바로 볼륨업 김수현 모델 이전에는 임지연하고 차주영 모델이었잖아요. 그때 핫한. 글로리 대박 나고 네. 나서 바로.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요 볼륨업 말고 저 슈링크 있죠. 그건 고민시 씨가 젊은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고민시 배우가 저기예요.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나영 씨도 모델이었고. 비싼 모델을 써가지고 광고 효과로 확 끌어오는 스타일이에요. 네. 클래시스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리고 클래시스가 이제 슈링크랑 볼륨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원래 울세라랑 써마지가 있는 것이죠. 네. 울세라랑 써마지를 타겟으로 전부 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울세라랑 써마지라는 투톱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울써마지를 맞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또 보톡스 필러까지 조합을 해서 그게 은은님의 인기적이거든요. 레시피를 어떤 비율로 가져가는가 그거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성형외과 피부과 잘 나가는 데는 그 비율 조합이 자기만의 비율 조합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정말 어떻게 조합을 해서 잘 맞추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클래시스가 이제 울세라를 겨냥을 했던 게 슈링크고 예.
이 지금 써마즈를 겨냥했던 게 볼륨어죠. 그러니까 울세라 슈링크는 하이프라고 초음파로 하는 것이고 네. 이 지금 써마지 쪽에서 이 볼륨어, 써마지 볼륨어는 저기죠. 고주파죠. 초음파 고주파가 있는 것이고 이 슈링크가 슈링크랑 볼륨어가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여기서 어감이 오지 않아요? 울세라 써마지보다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좀 약한 버전? 울세라는 뭐죠? 저 울세라 굿세어라 뭐가 생각나는데 피부 미용과도 와닿지 않거든요. 슈링크가 지금 슈링카지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슈링카지. 축소시키다, 쪼이다 이거거든요. 네. 축소시키고 쪼이는 느낌을 여기다 준 거예요. 슈링카지를 슈링크로 해가지고. 네. 볼륨어는 약간 볼륨 같죠? 볼륨. 아. 볼륨업을 하는 거죠. 볼륨업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슈링크로 쫀쫀하게 콜라겐을 태워가지고 쪼인 다음에 볼륨으로 볼륨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이제 슈링크랑 볼륨을 합쳐서 뭐 지금 또 나오고 있죠. 볼링크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슈링크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울트라 포모로 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울트라 포모 3가 슈링크고요. 우리나라로 슈링크 유니버스가 울트라 포모 MPT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발전된 건데 이게 뭐가 발전된 거면 점으로 찍던 거를 리니어로 찍을 수가 있고 면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에서 선 면까지 해서 이 3D로 얼굴을 다 커버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굴곡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이런 턱이 돌아가는 부분이나 이 볼이 돌아가는 부분 있죠. 면선으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울트라 포모 MPT 후속 모델의 장점이에요. 네. 우리나라 명은 슈링크 유니버스고 외국 모델은 울트라 MPT. 근데 여기서 이 김수현 씨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김수현 씨는 고주파 의료 장비 요 볼륨어의 모델이에요. 써마지를 타겟으로 했던 그 볼륨어의 모델인데 지금 최근에 태국까지 광고 캠페인을 늘렸다. 왜냐면 지금 타이밍이 딱 좋은 게 김수현 씨가 지금 아시아 투어를 돌고 있는데 아시아 투어를 2014년에 한번 돌았었거든요. 그때 이름이 아시아 투어 퍼스트 메모리즈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눈물의 여왕 그것 때문에 네. 그 때문에 또 히트가 쳐가지고 지금 동남아에서 다시 김수현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수현 씨가 팬투어를 돌고 있어요. 가수는 아니지만 네.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9월까지 지금 일본 요코하마, 필리핀 마닐라, 대만 타이베이, 홍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서울 아시아 릴레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에다가 고주파 의료장비 볼륨어를 3월에 런칭을 했는데 김수현 씨가 마침 6월 달에 이 팬투어를 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른 이 여기 볼륨어 모델로 CF 제작해놨던 거를 네. 빨리 태국에다가 이거 쏜 거예요. 지금 지난달에 6월 달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큰 효과를 거둔 것이죠. 그러니까 클래시스는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정말 뜨거울 때 빨리 뽑아서 잘 씁니다. 더 글로리가 흥행했을 때 임지연 차주영 배우에서 딱 뽑아서 썼고 네. 지금 약간 공백기가 또 있잖아요. 임지연 차주영 배우. 그랬더니 바로 김수현 씨로 바꾸면서 또 써먹었다. 충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네. 효과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톡톡히 먹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클래시스는 비침습 부분의 대명사로서 지금 우리가 나서고 있고 아까 전에 말한 그것도 큽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클래시스가 3대 장이었는데 루트로닉 데리고 나가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 그럼 비침슨 미용 의료기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클래시스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투자하고 싶었던 사람들 비상장 회사 투자하려면은 미국처럼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그리고 공시도 안 나오니까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럼 이제 다 클래시스로 몰리겠죠 지금. 네. 클래시스 볼륨어를 론칭하면서 김수현 모델을 쓰고 있는데 김수현 씨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뵙고 싶네요. 아, 네. 네. 세 번째 종목도 네. 파마 리서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실적 잘 나왔던 얘기도 나오고 주가 잘 가고 있어요. 이건 네. 조금 또 틀리죠.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침습인데 휴젤, 대웅, 그다음에 메디톡스 이렇게 이 세 개가 보톡스 필러를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필러라고. 보필러를 이제 조합해서 그것도 저기에요. 보톡스를 어느 용량으로 맞추고 필러를 어느 용량으로 맞추는데 그 은은님의 레시피 전략인데 거기서 이제 또 리쥬란 힐러라는 게 나왔죠. 이거는 힐러. 보톡스 필러보다 엄청나게 아파요. 아우, 맞아보셨나요? 저 그거 못 맞아봤는데. 이거는 네. 이건 너무 아파서 눈물을 찌끔 흘릴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엄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VT에서 나온 그 저기 지금 화장품 있잖아요. 마이크로 침 있는 거. 그거는 그거 아프다고 하면은 이 리쥬란 힐러 못 맞아 이거는. 그러니까 리쥬란 힐러가 아픈 거를 조금 상쇄하는 후속 작품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것도 아파요.
어쨌든 리쥬란 힐러는 약간 틀려요. 이름도 힐러라고 붙였잖아요. 예. 연어 정액에서 뽑아내는 거라 약간 힐러, 피부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보톡스나 필러는 약간 어떻게 보면 피부를 파괴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죠. 그러니까 이걸 파괴시키는 게 망가뜨리는 파괴가 아니라 피부를 살짝 망가뜨려서 살짝 구워가지고 오히려 재생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네. 이 연어 정액으로 하는 이 힐러 같은 경우는 완전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본연의 이 내적인 부분부터 다 썩은 피부를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 개 다 맞거든요. 세 개 다? 세 개 다 네. 맞아요. 예. 근데 리쥬란 힐러 말고도 하나 또 있죠. 그 피부 재생 주사제라고 리쥬란이 있고 관절강 주사제 콘쥬란이 있어요. 이게 보통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다가 네. 콘쥬란이 지금 더 좋았고 노인분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마리서치의 주요 아이템 두 개를 란란 시스터즈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란란 시스터즈라고 부르거든요. 예. 란란 시스터즈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네. 파마리서치에서는 이 각각의 어떤 요 아이템들의 이 요 세부 매출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요 지역별로 얼마다 얼마다 요렇게만 뭉뚱그려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리쥬란이나 이 콘쥬란이 잘 나가고 있다. 젊은 사람들 쪽에서 리쥬란, 좀 나이 드신 분 쪽에서 콘쥬란. 요게 지금 란란 시스터즈가 잘 나가고 있고 네. 최근에 행보가 좀 눈에 띕니다. 튜링 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치료기기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료 디지털로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저기 범용화 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치료를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은은님이 아니고 지금 뭐 루닛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의사를 도와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 있잖아요. 어떤 그 유방암 판독에서 사진을 판독할 때 도와주잖아요. 네. 루닛 스코프나 이런 것들이. 지금 튜링 바이오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인데 얘네가 만든 게 뭐냐면은 우울증을 디지털로 치료하는 기기, 딥플렉스. 아니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심리 상담을 하는 플랫폼인 위둘. 이런 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마리서치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완전 생소한 분야의 회사를 인수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쪽도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네. 요 디지털 치료 의료기기 쪽으로 지금 발전하려는 어떤 부분을 보인다. 왜냐하면 파마리서치가 돈이 꽤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돈을 잘 벌어서 유보율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쏙쏙 하고 있는데 튜링 바이오라는 회사가 굉장히 지금 그 미래 지향적인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라 지금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파마리서치 네. 향후에 다른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아프지만 아픈 만큼 예뻐지는 리쥬란을 갖고 그건 있는 안 맞아보셨나 회사. 봐요. 아직 못 맞아본 네. 제가 파마 리서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맞아보시고 또 저에게 알려주시고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입사업 전문의였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